검은 구름 속에 깊은 긍휼이 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가게 될 거예요. 또 우리들의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성경 본문 말씀 봅니다. 아마 이 말씀들이 전체 7일 동안 주제의 성구가 될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절 그리고 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한 5년, 6년 전쯤 제가 썼던 글인데, 요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것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단 그때 제 마음으로 썼던 이 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좋겠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제가 썼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이제 들어보세요. 닉 브이치치의 아버지 보리스 브이치치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처음 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용기를 내요. 나를 향해 응답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곳은 바로 거친 파도의 한가운데이며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고 속삭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보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황정민이 했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참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두려움에 지쳐 떨어져 나간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흔적을 가진 신앙인의 고백이 되기를 말입니다. 어두움의 터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성품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불평조차 포기하고 애통하지 않고 조용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마크 브로갑의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래서 변화산 기도회의 제목도 그대로 따왔어요. 이 책이 주는 아주 귀한 통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짙은 구름이 드리울 때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통함이에요. 요번 변화산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올 때 손수건, 티슈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많이 울 거예요. 요번 변화산에는 우리가 애통하며 우는 변화산이 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애통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본문으로 택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우리들이 잘 다루지도 않고 사실 보기도 참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애통하는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많은 고통과 악함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분노, 원망,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통을 통하여 우리들의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신앙적인 행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옆에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러면 어떨까요? 더 화나잖아요. 그죠? 사실 화가 날 때는 이 화를 잘 풀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과 분노와 애통이 찾아왔을 때는 울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짙은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자, 이 상황 예레미야 애가가 예언을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아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그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니 그거 받아들여라. 그러니 그 사랑하는 딸 시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덮으셨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손자 세대들까지 70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주여,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과 딸 우리들에게 왜 이런 구름으로 덮으십니까? 그런데 이 애통함이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천들이 슬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슬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슬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통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장단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긴장하고 들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애통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
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구나. 애통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기도예요. 애통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 슬픔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에는 우리가 이 애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응애, 응애하고 울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 아기 시절 지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아기로 태어날 때 뱃속에서 엄마한테 우는 방법 배우고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리도 그랬고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 보면 그냥 울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준 자료인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응애 우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 애가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애 하고 우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폐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던 일리노이 대학의 리찬 교수 연구팀이 이 아이의 울음을 분석하면서 네 가지의 의미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라는 의미. 두 번째, 엄마, 아빠,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이래요. 아이들은 울면서 마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엄마, 아빠, 저는 지금 엄마, 아빠와 소통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고, 네 번째, 엄마, 아빠, 저는 엄마와 아빠를 믿어요. 이 아이의 울음 가운데는 이런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이 울 때 이 울음은, 이 애통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변화산 전체 주제 말씀이 될 텐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또 종종 이렇게 설교하면서 혼자 느끼는 감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제가 말하는 이 설교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이 말씀 하나면 족하다. 근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사족을 붙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이 그래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이것 하나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10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이제 통역 팀의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도
일본 사람 같아요. 이렇게 수염도 약간 기르고 약간 이제 마른 스타일의 동양인. 그래서 우리 동산지계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억과 교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라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기 처음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일본 말이 또 있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뭐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오 헬로 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에서 온 교포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겉모양만 보고.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나가면서 목사님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mercy, 자비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느껴지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크 브로갑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애통은 믿음에 근거한다. 애통은 신학으로 가득한 기도다. 크리스천들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따라서 애통은 고통과 약속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애통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MMP, 우리가 이제 돕는 그 교회 중에 다산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아니 우리들도 슬픈 일을 당하면 아이고 아이고 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이고 저 고자가 고통당할 때 고자잖아요. 그리고 아이구 저기는 구원할 구자예요. 아이고 내가 아프니 아이고 내가 아프니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울었던 저 울음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아프니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고 아이구가 이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변화산 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애통하는 거예요. 그럼 잘 애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또 오늘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35년 목사가 돼서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예와 다른 본문 쓰지만 맨날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통할 때 기도하세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 사실 우리 애통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해요. 사실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고통이 애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고통이 애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변화산 새벽기도회의 아주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시간마다 요일마다 앞에 나와서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대단한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가지 다는 못하지만 이번 변화산 기간에 내가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중에
이 변화산의 안수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 때는 3년, 지난 3년 안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은 제가 안수하며 기도를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의 애통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수목금 이제 4일 동안 이번 변화산 때는 우리 지난 3년 동안 왔던 새 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려고 하고요. 제가 매일 모든 분들을 안수를 하지 못하지만 그 새 가족들과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새 가족을 가장하고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주셔서 자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뭐 설교 매주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7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노라. 여기 시편에 보니까 시편은 특별히 애통과 한탄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기도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실 거야. 애통이 내 자신의 한탄에서 끝나는 것과 이 애통이 기도로 변하는 분기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탄으로 끝나는 건 그냥 나 혼자 애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이 애통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이 애통의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진짜 애통하지 못할 거예요. 브로감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기를 두려워한다. 애통은 너무 노골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통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조용한 절망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신의 궁극적인 증거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애통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애통함이 끝이 났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이번 변화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수건, 티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합시다 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애통의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구름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지 저 알지 못하겠지만 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우리들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애통한다고 즉시 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슬픔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슬픔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슬픔이 끝나고 또 다른 슬픔을 만나면 그 또 다른 슬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이 슬픔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 슬픔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애통은 어떤 공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통했기 때문에 이 애통의 공식 속에 넣었으니 우리의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애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얻는 것이 애통의 공식에 넣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구름으로 덮으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애통함 가운데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인생의 짙은 구름을 비껴간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슬픔을 만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펼쳐지는 일들인 거죠. 저에게도 슬픔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런데 이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이 애통하며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보면 늘 끊이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해요. 그들의 애통 가운데 아 그때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추억. 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김병삼 목사 설교는 뭐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 어쩌다 하나만 들어도 돼. 똑같은 얘기야. 제가 기념비 얘기하잖아요. 계속 기념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면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념비가 되면 그 기념비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애통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그 박순희 시인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분은 잘 몰라요. 근데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 놀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아, 너무 좋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절정기에 좋은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근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이유 애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잘 애통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기도고 또 잘 애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 기간에는 우리들이 애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하여 잘 불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경건한 불평이 있고 불경한 불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분기점이 뭘까요? 불경한 불평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 가운데는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의 불평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의 불평은 하나님이 이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불평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번 변화산의 짙은 구름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이 불평하자는 거예요. 자, 만나교회 참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하나님한테 불평하라 그래. 야, 참 이런 교회 봤어요? 근데 요번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불평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을 들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제가 저도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들이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제는 제가 이제 위독하시다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장로님이 안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저를 알아보고 대답도 하시고 표정도 너무 평안하고 나오는데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임종기도 했는데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갑자기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그 장로님이 제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게 그때 이제 내가 담임 목사구나. 그리고 그 귀에 시편 23편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 드렸어요. 또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이제 10시 예배 때면 늘 이렇게 연주하고 봉사하는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우리 미경 자매가 암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좀 투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절대로 운전하다 눈 감지 마. 눈 뜨고 기도 받아.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또 했어요. 오늘 아마 예배 시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김정화라고 하는 영화 배우 남편 우리 이운성 전도사님 아주 많은 유명한 찬양을 만든 그 이운성 전도사님이 뇌암 이렇게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쭉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번 변화산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네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번 변화산은 우리 성도들이 다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애통하고 짙은 구름 속에 그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저에게 요즘 많이 다가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야성이에요. 야성.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애통함이 생겨도 울지 않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들 혼자 무관심하게 우리들 혼자 안고 있다 쓰러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불평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변화산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마음이리라 생각하고 우리 승리하는 또 변화산, 우리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